누적 탑승객 1,000만 명을 넘은 통영 케이블카의 인기가 조금씩 줄어들자 통영시는 다른 놀이시설로 관광객을 모으려 하고 있습니다. 거창에서도 테마파크 조성이 추진되는 등 지역마다 관광산업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미륵산 비탈길을 따라 무동력 바퀴 썰매가 속도를 냅니다. S자 형태의 1.5km 트랙을 따라 산을 내려오는 루지입니다.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예, 좀 서리 있고 좀 오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근데 좀 많이 시원했습니다. 어른인 저도 좋은데 애들은 더 좋아하겠죠. 뉴질랜드 업체가 $1,000만 투자한 놀이시설입니다. 통영 케이블카 근처에 있어 관광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2020년까지 5개 트랙이 더 만들어지면 연간 최대 70여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통영시는 기대합니다. Why not? It's such a lovely place. Great scenery. The cable car is right here. That's another great partnership that we can work with. 거창군은 자연휴양림의 테마파크를 추진합니다. 200억 원 규모의 모험 체험 놀이 시설로 민간 투자자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산과 들과 이런 것이 맞는 이런 새로운 테마파크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 구상을 가지고 자치단체마다 관광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사천과 거제, 창원 등은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시군마다 단체 관광객을 모아온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경기 불황 타개를 위한 관광 산업 투자가 지역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익입니다.